히브리서 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몰링족, 복합 쇼핑몰 안에서 쇼핑과 레저를 한꺼번에 즐기는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인데요. 변덕스럽고 더운 날씨에 쇼핑몰로 향하는 피서객도 많다고 합니다. 이하린 기자입니다. 꽃게 튜브를 찬 아이들이 물장구를 칩니다. 아직은 물이 무서운지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지만 바라보는 엄마 아빠는 즐겁기만 합니다. 아기가 100일이라서 멀리는 못 가니까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각종 이색 가전제품들이 전시된 매장에 가족 단위 쇼핑객들로 북적입니다.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드론을 직접 날려볼 수 있는 장소까지 따로 마련됐습니다. 바로 옆 애견샵. 강아지를 위한 넓은 놀이터와 미용실까지 있습니다. 대형마트 안에 다양한 시설을 한 데 모은 이 복합 쇼핑몰에는 올해 들어 19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4시간 이상 머무르는 쇼핑객 비율이 일반 대형마트의 3배가 넘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 가지를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저희 매장에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화점과 연결된 스케이트장과 놀이공원도 색다른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날도 더운데 그냥 이런 별 분위기 나는 축제가 있어서 한번 나와봤어요. 복합 쇼핑몰에서 쇼핑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활동까지 즐기는 사람들을 몰링족이라고 하는데요. 인파가 몰리는 관광지를 피해 시원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몰링이 실속 있는 피서의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